자, 최경아, 여섯 개의 빨간 구슬, 그 다음에 네 개의 노란 구슬, 얘를 세 개의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다 채우는 방법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색깔이 같은 구슬에서 구별이 안 되니까 여섯 개 내에서는 서로 구별이 안 되고 네 개의 구슬 안에서도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각각 일단 빨간 구슬을 여기 채우는 방법하고 노란 구슬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빈 상자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채워야 되는 거지.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섯 개의 빨간 구슬에 넣을 수 있는 상자니까 상자 세 개에서 우리가 중복 조합이니까 요새는 순서가 관계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상자 세 개 A, B, C가 있다면, 그러니까 3, H, 6이라 그래서 그것은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6 이래 되거든. 그럼 요거는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8, 8, C, 6이니까 이것은 8, C, 2와 같이 서로 빼야 되니까 8 곱하기 2개, 2 곱하기 해서 4, 7, 28이고, 그 다음에 요 노란 구슬은 4개, 또 3개에서 또 4개를 빼야 되는 거지. 4개를 빼야 되는 거지. 이거 중복조합이라 그러지. 그럼 요거는 3 더하기 4 빼기 1 C 4니까 얘는 6C4가 되어서 6C2와 같이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하게 되면 2, 3은 6, 15야. 그러니까 이제 28과 15인데 이건 각각 독립이지. 독립인 사건이니까 이거는 28 곱하기 15 가지가 되지. 그래서 28 곱하기 15 하면 8, 5, 40, 5, 20, 140, 8, 6, 8, 2 하니까 420 가지지. 그 얘기는 천천히 생각해볼게. 각각 상자가 한쪽에 몰릴 수도 있어. 세 개 상자 중에 여섯 개 뽑는 거고, 세 개 상자 중에 네 개를 뽑는 거니까 각각 독립인데, 이제 얘는 빨간 거, 얘는 노란 거라서 각각 넣어서 경우의 수를 곱을 한 건데, 상자 A에 다 몰릴 수도 있고 B에 몰릴 수도 있고 C에 다 몰릴 수도 있으니까 결국 얘는 빈 상자가 생기는 경우를 모두 다 고려한 거야. 그래서 결국 뭐냐면 420에서 빈 상자가 한 개 생기는 경우, 상자가 한 개 생기는 경우하고 빈 상자가 두 개 생기는 경우를 모두 다 이 경우에서 빼줘야 돼. 그럼 빈 상자가 두 개 생기는 경우를 보면, 빈 상자 두 개 생기는 보면 그걸 뭐냐면 빈 상자가 두 개 생겼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B, C가 빈 상자다. 그럼 A에 다 몰아 넣는 거니까 여섯 개 네 개 다 A에 넣는 거지. 결국 뭐냐면 다 한 상자에다 이렇게 다 넣는 경우는, 빈 상자 두 개인 경우는 이 세 개 중에 두 개의 빈 상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지. 그래서 빈 상자 두 개 생긴 경우는 세 개에서 결국 두 개의 상자를 뽑는 경우와 수와 같아. 왜냐하면 나머지 한 개 생기는 것에 10개 그 구슬 다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3, C, 1과 같으니까 세 가지야. 세 가지야. 그 다음에 빈 상자 한 개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빈 상자 한 개 생긴다는 얘기는, 빈 상자가 한 개 생기는 경우는 A, B, C 세 개 있을 때 A, B, C가 세 개 있으면 여기서
빈상자 한개 생기는 경우는 결국 보면 지금 일단 한 개를 선택을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A를 선택했다. 그럼 A를 선택했으면 이 선택한 경우가 세 개의 상자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 세 개지. 세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요 상자를 선택하고 B, C에 이제 넣는데 그럼 아까 똑같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두 개의 상자 가운데 여섯 개. 두 개의 상자 가운데 여섯 개의 여섯 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다가 그 다음에 노란 것도 똑같이 두 개의 상자에서 네 개를 뽑는 경우의 수지. 근데 이 보면 두 개의 비상자 두 개의 상자를 다 채워야 되니까 지금 여섯 개의 빨간 거는 여기 두개 상자를 뽑는 경우 또 뽑는 경우 해보면 제가 봐 여기서 여섯 개를 두 개의 상자 여섯 개를 뽑고 두 개의 상자에 네 개를 뽑는다 그랬어. 여기에서 보면 한 개가 여기 두 개 채울 때한 개가 비는 경우의 수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B, C가 돼 있으면 전부 한 상자에 포함된다 그러면 요 C 혹은 B가 돼 있으니까 결국 요두 상자 가운데 한 상자가 비는 경우는 한상이열 개의 구석 그냥 넣으면 되니까 그 상자 두개 중에 비는 상자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 즉두 개를 빼주는 거야. 두 개밖에 안 되지. 그래서 요걸 보면 얘는 얘는 합치면 8인데 7, C 6이고 곱하기 얘는 4 더하면 6이고 5, C 4지. 그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7이고 얘는 7, C1과 같고 얘는 5, C1 같으니까 7, 5, 3, 15 마이너스 2니까 얘는 33이지. 33에다가 비상자 하나를 빼는 경우에서 세 가지를 그랬으니까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33가지니까 3 곱하기 33인 거지. 3 곱하기 33이니까 얘는 99지. 99고 결국 빈상자 한개 생기는 경우는 99고 빈상자 두개 생기는 세 가지니까 합치면 102가지지. 그럼 총 420에서 102를 빼면 420 마이너스 102를 빼니까 8에 1에 318, 318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기 보면 한 개의 빈상자 생기는 경우를 보면 그러면 두 개의 상자에서 다시 요한개 상자가 한개 생긴 경우 어렵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두 개의 상자를 가지고 각각 두 개의 상자에서 여섯 개 뽑고 두 개의 상자에서 네개 뽑는데 각각 보면 이 중복 조합이니까 이 얘를 한 상자에서만 뽑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각각. 그 결국 보면 빈 상자 두 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상자를 고르는 수 얘는 처음에 세개 중에서 빈 상자 두 개인 경우와 같으니까. 자, 그러면 책에 여기 3H6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요것도 한번, 아빠가 잠깐 얘기하면, 이거 보면, N, C, M, 그러면, N계에서, M 경우를, M을 뽑는 경우의 수지. 그래서 N, H, M이면, 얘는 N계에서, M계를 뽑는 거지, 중복해서. 중복을 뽑는 건데, 이거는 N계가 있을 때, 자, 이게 N계가 있다. N계, 이 N계야. N계고, 얘를 M계면, 얘를 나누는 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칸막이를 생각해 보면, 칸막이로, 칸막이 M계야. 칸막이 M계라 생각해 보면, 칸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렇게 자르면 칸막이 나눠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N개의 구슬과
N개의 구슬과 M개의 칸막이를 갖다 놓고 얘를 잘 섞어서 섞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보면 여기서 N개와 M개 칸막이를 넣어서 보면 이렇게 칸막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눠지잖아, 그지? 이 전체는 구슬 개수는 N개고 칸막이 개수는 M개지. 근데 여기서 M개를 나누는 방법은 칸막이 개수는 M-3개가 되겠지? 칸막이가 M-3개면 전체 나누고 나면 예를 들면 칸막이 개수가 2개다 그러면 전체가 세 묶음 나눠지는 거지. 칸막이 개수 3개다 그럼 이래 되니까 결국 N 플러스 M-1개의 칸막이와 N 나눠주면 전체 N개를 M개로 나누는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총 N 플러스 M-1개로 이루어진 순열을 생각해보면 N 플러스 M 마이너스 얘를 가진 순열 에펙토리얼인데 얘가 보면 요 순서는 고르는 순 방법 수니까 고르는 방법 수니까 요 칸막이 개수에는 M-1개 벡터 서로 관계가 없지. 얘도 고르는 방법 수니까 결국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경우니까 얘는 n 벡토리얼 되겠지. 여기 n 개도 서로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칸막이도 순서가 m-3개 칸막이도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저거는 식으로 따지면 n 플러스 m-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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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되겠지? 그렇지? 아 그럼 여기서 체인 잡아냈네? 여기서 보면 여기 C가 표현돼 M에서 C, M, H, N이다. 지금 잘못 썼다. M개의 칸막이에서 n을 뽑는 경우에 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이거 같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m h n은 m 플러스 1 c n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걸 합해서 빼기 1 한 다음에 뒤에 거 n 한 콤비네이션 개수와 같다 해서 이게 중복 조합이야. 이게 이제 M, 이제 M, H, N 이렇게 되겠지.